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디죠. 예 오케이 오케이. 이슬추먹님. 예 이슬추먹님. 이슬추먹님. 아 좋아 좋아. 자 뭐할까 얘들아. 저 테란할까 토스할까 테란할까 뭐할까. 토스할까요? 방송 듣고 계시네. 네. 자 가도록 할게요. 고고고. 이슬추먹님도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카우트 당해보고 싶다고. 에 감불 안 씁니다. 저도 상황을 보고 쓰거든요. 에 스카우트 함부로 쓰면요 저걸 못 이깁니다. 왜냐면 아는 사람한테 쓰면은 못 이기는 배드예요. 예. 실력이 웬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이 스카우트 배드가 아는 사람한테는 잘 안 통해요. 왜냐면은 대처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는 사람한테는 쓰기가 좀 힘든 배드지. 일단 사내방이 하는 거 보고 한번 가볼게요. 사내 뭐 정석대로 가면은 한번 써볼 의향도 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정석은 많이 안 하더라고. 정석은 많이 안 하고 뭔가 나를 좀 녹이기 위한 그런 샤르르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방 움직임을. 짜라자짜라자. 아니야 그 스카우트로 아무리 이득을 많이 받으라고 하더라도 멀티 깨는 이득 정도 아니면은 아는 사람한테 이기기가 힘들어. 그만큼의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배드죠. 그래서 공방에서 밖에 안 쓰잖아 가끔가다.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안 쓰죠. 자 그럼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제 포즈를 지어주도록 하고요. 첫 서치 오버 선오버 스프링풀을 짓나요? 스프링풀 짓는지 안 짓는지 보고 갈게요. 나가네. 지우라 해요. 예. 왜냐면은 저도 안마당 마티를 가져갈 거. 이게 또 안 지으면은 스프링풀 먼저 짓는 분들이 있거든. 내가 좀 짜증나기 때문에. 그죠?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포즈를 지으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3번 4번 서치 오는 거고. 자 ET 북놀림님 스팀 감사하고. 자 어쨌든 포즈가 이분은 좀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상태가. 이기죠. 이건 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안좋아 안좋아 상태 안좋아. 상태 안좋아. 이러면서 안마다 했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하는데 상태 안좋아 지금.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 상태 안좋죠. 아 상태 좋은 줄 알았는데 방금. 들어 나가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드론 두 개를 잡히셨어요.
이거 상태 안 좋아도 트롤이야. 이거는 15부 10 트롤이,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거. 큰일 났어. 아, 상대방 이거 안 좋아요. 청자분께서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 이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 이 팀 못 이기, 스카우 봐도 못 이깁니다. 이거 스카우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 가도 이길 것 같아요. 자, 또 이거 잡히는 이거 안 맞아 보세요. 안 맞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지. 너무했어. 지금 몇 개 잡힌 거야? 아, 저걸 이제 뽑았는데, 아, 지금, 아, 괜찮았는데, 지금, 약간 좀 삘이 왔었는데, 3시간 동안 이틀을 기다렸다고 했거든, 지금. 아, 3시간 동안 뭘 한 거죠? 예, 3시간 동안 기다려서 힘이 빠지셨나? 자, 이거는, 빌드 완전 망했는데, 상대방 지금 레어도 안 들어갔고, 레어 안 들어갔죠? 이거 망했으면, 상대 망했어. 지금 스카우 못 막아. 아니, 스카우 빌드로 가면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하죠? 예. 이거 완전 망한 빌드네요. 레오가 지금 거의 완성이 되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죠? 완전 망했죠. 이거는, 아, 몰래 멀티가 한번 3개 정도 있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일단 뭐, 한번 정찰 가볼게요. 일단은, 제가 상대방이 지금 움직임 볼 때, 몰래 멀티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어떻게 하실지. 일단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3시간이나 기다리셨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럴만 하고, 손도 막 묶이셨고, 그죠? 좀 풀었어야 되는데, 저 이티가 화두 방송을 막 오래 하다 보니까, 일단 멀티. 이건 좋아요. 이건 좋은데, 레어가 안 올라갔다는 게 이제 큰일이지. 레어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저 멀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멀티죠. 자, 이 라바가 뭐지? 이 라바가 일단 뮤탈은 없기 때문에 뮤탈은 아닌데, 저 라바가 뭐죠? 히드라. 이러면은 히드라만 딱 막아주는 만한 캐논만 딱 지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오버로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부터 캐논 늘린 다음에 스카우트를 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추가 멀티 한번 확인해보고. 게임이다. 자, 여기 이렇게 오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 오버로드 하나를 더 잡을 수 있어. 아, 아니네. 히드라가 많구나. 예. 쓰레처리 히드라를 한번 몰아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네요. 근데 제가 스카웃을 막 약간 생략하면서 가도 상관이 없는데, 레어를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레어를 안 들어가면 올인인데, 레어를 들어가면서 한다는 거는 이거 그냥 압박용, 예, 압박용으로 쓰면서 이후에 플레이를 한번 준비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피드업까지 찍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를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질럿으로 원래 이득을 못 보는 타임인데 이득을 봤죠. 이러면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건 어떻게 막냐면은 이렇게 붙여요. 그럼 막아요. 예. 프로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뚫기가 힘든 거야. 그냥 이 단순 캐롯만 있으면은 뚫을 수 있어요. 예, 언제라도 뚫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스카우트 취소했다. 나 실수했네. 그쵸. 문제는 이름에 프로브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뚫립니다. 예, 프로브 컨트롤만 잘하면. 자, 지금 제가 실수해가지고 스카우트이 원래 나오는 타이밍인데 제때 안 모이겠네, 이거. 그리고 포지 지어주고요. 포지 안 깨네. 취소하고요. 자, 이게 서포트 완성됐죠. 이러면은 뭘 갑니까? 바로 리버를 가요. 셔틀을 뽑아도 되는데,
좀 사내가 압박이 좀 심하는데. 아 셔터 갈게요. 네, 좀 뺐네. 나 지금 레어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겠고. 자 이러면서 이제 스카우만 그냥 모아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내방에 드론 3개나 잡히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가도 제가 유리한 상황이죠. 예. 스카우 실수해서 막 다 터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아 스카우 다시 어설게 좀 출발하겠다. 이거 원래 아 지금 이거 딱 하나 나오면은 다섯 개가 돼가지고 지금 출발하는데 아 출발해보대. 자 스피드업 찍고 셔틀 완성됐기 때문에 셔틀 뛰어서 선멀티 바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입구 쪽 돌파한다는 생각을 자체를 못해요. 유인 아 안 걸리네. 자 오버를 잡고 드론이 근데 굉장히 안 붙어있죠. 이거는 뭐지? 근데 이제 레어가 늦어가지고 드랍 플레이도 많이 못할 텐데 뭐죠 이거 드론이 왜 이렇게 적지? 자 돌파. 깼다라는 생각이죠. 어 뚫리겠는데? 아 뚫렸다. 뭐 안 맞아줘야지 뭐. 어? 어? 졌네? 헐. 와. 아, 이건 클래스가 아니라. 아, 클래스가 아니라. 아. 에. 아니, 못하시는데, 아, 내가 너무, 상황을 너무 낙관했네. 나는 이걸 과감하게 뚫을 걸 생각을 못했는데, 아, 리버를 먼저 갔어야 되네. 아, 지지. 아.